안녕하세요. 6월 2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그러니까 뭐 디지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유일한 증명서죠. 뉴욕의 익셀시어 패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익셀시어 패스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운을 받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뉴욕에서 이 익셀시어 패스를 다운로드한 횟수가 1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110만 건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걸 스캔만 하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 뉴욕타임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면, 이 그 익셀시어 패스가 이제 디지털 증명서긴 한데 종이 증명서처럼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신원 도용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비영리 단체인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의 엘버트 폭스칸이라는 대표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구글 검색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 이용해서 이 익셀시어 패스를 다운로드 받는데 불과 1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 도용으로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게 개인 인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래요. 거기다가 이 디지털 백신 증명서 업로드 할 수 있는 기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얼마든지 내 것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람이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이걸 스캔해서 뭘 경기장이건 공연장을 입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디지털 그 앱 기반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뭐 뉴욕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뉴욕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익셀시어 패스가 그렇게 이제 보안 면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 신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다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단지 편리하다는 편리함 이외에는 뭐 일반 지금 우리가 종이 증명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뉴욕에서는 그 뭐 이렇게 앱 기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종이 증명서 갖고 와도 다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뭐 그 디지털 증명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제 미국은 확실히 이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어떤 디지털화해서 개인의 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할, 법적으로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가능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사실상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 또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서로 자유롭게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백신 접종 증명서가 공인이 될 만한 그런 서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한국 입국자들, 그 미국에서 이제 가시는 분들 의무 자가격리 해제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고, 물론 뭐 6월부터 될 것이다 라고 한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5월 28일이죠. 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건에 대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떤 기대가 생겼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여건에 대한 그런 제도를 시행할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은 뭐 어떤 백신 여권이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하겠다라는 뜻보다는
미국인 여행객의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런 옵션을 포함한 그 다른 나라가 설정한 입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증명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조만간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한국 방문도 그래서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일부 좀 주위에서는 백신 여권에 대해서 아예 뭐 하지 않겠다,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주들이 좀 있어요. 뭐 조지아주라든가 엘라베마주나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정부도 뭐 접종 자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그 다음에 뭐 사생활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백신 여권 사용을 아예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라 이게 미국 내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일괄적인 시행이라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백신 접종도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얼마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연방정부에서 아니면 주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게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익셀시어 패스가 그나마 전자증명서기 때문에 뭐 이런 공인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로 인해서 글쎄요. 이게 신분 도용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기 얼마든지 같은 사람의 그 접종 그 기록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써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지금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익셀시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앱 기반이다 보니까 좀 고령층에 있어서는 사용하기가 또 힘들죠. 이런 연령에 대한 또 제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 시행할지는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뉴욕에서 시행하고 있는 익셀시어 패스 그 단점과 또 장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